안녕하세요, 허구 여러분. 이번 생에 청춘은 처음이라의 아나운서 이유선입니다. 이렇게 이쁜 남산타워가 보이는 이곳은 어딜까요? 네,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잊지 말아야 할 두 글자, 바로 역사이죠.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서 역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저기 혹시 극장용 보이시나요? 제가 극장용으로 신흥무관학교를 보러 왔었어요. 신흥무관학교에는 이제 군인으로 활동 중이신 지창욱 배우님, 성규 가수님, 강하늘 배우님을 봤거든요. 아, 짱이었어요. 네, 이곳은 먼저 선사고대관이 있는 곳인데요. 여긴 주먹도끼나 빗살무늬 토기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러 가실까요? 이게 망치래요. 망치. 생각보다 되게 커가지고 신기하네요. 오. 우와, 신기하네. 이거 토기 보이시나요? 엄청 잘 만들지 않았나요? 이거 보세요. 이거 오리 모양 토기라는데 누가 봐도 오리 모양.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 저번에 3화 때 제가 만든 거 기억나시죠? 정말 금손이셨나 봅니다. 왕과 왕비의 시신을 담았던 나무는 세종대왕 즉위 600년 기념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특별 공개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게 특별 공개물입니다. 명상보다 더 멋진 실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간 내에 와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혼자 와서 관람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그리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던 곳이었는데요. 가끔씩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이곳,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곳, 국립중앙박물관에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와봤는데요. 시험 보기 전에 역사의 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립중앙박물관 말고도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무료로 하는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꼭 한번 방문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청출랭 점수 매겨봐야죠. 오늘 청출랭 점수는 두두두두두 바로 3점입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처럼 뜻깊은 기회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안녕!